해파리에 쏘였어요. 잠깐만. 여기. 아니, 근데 얼음 찜질을 왜 해? 아우, 아플 때는 얼음 찜질 해줘야 덜 아파요. 아, 뭐 그래. 아니, 다리가 삔 게 아니잖아요. 해파리한테 쏘였잖아요. 아니, 그래. 먼저 상처를 씻어내. 응? 잠깐. 형님, 그게 뭐예요? 바닷물! 해파리 물렸을 때는 바닷물로 씻어야 돼. 오, 좋다. 아니. 잠깐만. 왜. 아니, 바닷물에서 해파리한테 쏘였는데 근데 바닷물로 다시 소독을 한다고요? 소독을 바닷물로? 아, 저번에 계곡에서 얼마나 병균이 많았다고요. 예. 이 바닷물에도 병균 많으면 어떡해요? 어. 아니, 그 괜히 바닷물로 하다가 상처 덧날 수 있어. 잠깐만. 그러면 여보. 어? 먹는 물 좀 줘 봐. 먹는 물. 아, 먹는 물. 그래. 그 먹는 물이 제일 깨끗하니까. 아, 먹는 물로 소독하자고요. 자. 태윤아, 괜찮아? 아직도 아파. 어? 얘가 왜 이렇게 숨을 못 쉬어? 태윤아. 태윤아! 해파리에 쏘였던 우리 친구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얼음 찜질을 해서, 2번 바닷물에 씻어서, 3번 먹는 물로 씻어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2번인 것 같아.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바닷물로 씻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맞아. 아, 바닷물은 맞다니까. 먹는 물, 그러니까 생수로 씻어서 그런 거잖아. 저는 3번이요. 아, 3번 아니에요. 먹는 물이 제일 안전하죠. 저도 2번이요. 아, 맞다. 우리 얼음 찜질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네. 우리 얼음 찜질 했었네. 1번인가? 아, 아니라니까. 더러운 바닷물 때문이야. 아이, 바닷물 맞다니까. 3번. 아니, 먹는 물로 왜 씻어? 자, 요즘 이렇게 바닷가에서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 먹는 물로 씻어서, 그리고 1번 얼음 찜질을 해서. 네? 해파리는 바다 생물이니까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해파리의 촉수에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독성 물질이 몸에 남게 되는데요. 해파리가 살고 있는 바닷물과 달리 먹는 물에는 소금기가 없기 때문에 먹는 물로 소독하게 되면 독이 더 빨리 퍼지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로 소독하는 건 역시 좋지 않고 바닷물로 10분 정도 씻어주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네, 바닷물로 씻으면 독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 너무 문지르면 안 됩니다. 그럼 박사님, 얼음 찜질은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얼음 찜질 대신 온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파리와 같은 바다 생물의 독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분해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나타나는 해파리인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2012년에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자 어린이가 노무라 잎깃 해파리에 쏘여 목숨을 잃었어요. 해파리에 쏘이면 심한 통증과 함께 채찍 모양의 홍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가슴 통증, 쇼크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독이 온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로 세척을 하고 온찜질을 한 후에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병원에 꼭 방문해야 합니다. 바닷가에서는 해파리 출연 방송 예고도 하기 때문에 방송에 잘 기울이고, 만약에 해파리가 출연하는 경우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할 수 있겠죠? 네! 시간 되돌리기 삐뽀삐뽀! 자, 그럼 바닷물로 해파리 독을 씻어주고 상처를 문지르지 않고 바닷물에 10분 동안 씻어주세요. 좀 어때? 덜 아파. 그래? 그러면 숙소로 들어가서 온찜질로 하고, 그리고 2차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병원으로 가자. 그래? 좋아. 그럼 병원으로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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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에 쏘였어요. 아이고, 아유, 우리 아버지 여기 있었네요, 아버지. 아이, 아버지. 아유, 잘 있었어요. 아유, 아유, 뭔 놈의 벌이 이렇게. 하연아, 벌 조심해. 응? 아버지. 아빠, 나 목말라. 물 줄까? 아니, 나 주스. 주스 옷에 흘리면 안 돼. 아니요. 뭔 놈의 풀이 이렇게 많어, 이거? 벌이다. 하연아, 하연아,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안 돼. 어떻게 이거 아버지 침이 다 들어갔어요. 야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러면 큰일 나요. 아, 좀 기다리라니까. 이게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아버지 이게 뭐예요? 된장이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이 고추 찍어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오늘 내가 또 기가 나. 내가 갖고 왔다. 내가. 아버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된장을 발라요. 된장?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벌에 써 있을 땐 된장이 그냥 최고요. 네? 자, 하나 일로 와봐. 자, 자, 발라보자. 아이고, 좀 일로 좀 와봐, 좀. 자, 아버지. 자, 발랐고. 한 번 더 바르자. 할아버지, 싫어. 아,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아, 얘네들이 또 왜 이래, 또. 아, 일로 와봐, 와봐. 아, 괜찮아요, 아버지. 그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 그만하세요, 좀. 결국 벌에 쏘인 이 어린이는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벌침을 빼려다 실패해서. 두 번째, 손으로 긁어서. 세 번째, 된장을 팔라서. 과연 이 중에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야가 그 침 뺀다고 난리를 쳐서 그런 거 아니오. 사연이는 막 긁고 또 그래가지고 된장을 먼저 발랐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아버지, 그게 아버지 그것 때문이에요. 된장을 아버지가 바르셔서 그런 거라고요. 뭔 소리야 또 그거. 난 어렸을 때 조금만 다쳐도 그냥 된장을 다 발라서 놨어. 그리고 벌에 쏘였을 땐 된장이 최고라니까는. 아니, 말도 안 돼요. 저는 된장 때문이라고 봅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또 내가 벌에 쏘여갖고 된장을 발라갖고 지금 살아있다는데 내가 증인이야, 내가. 그런데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다행히도 별일이 없었는데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응? 벌에 쏘였을 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된장을 바르는 일이에요.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벌에 쏘이거나 상처가 생겼을 때 된장을 발라왔지만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 염증이 더 심해지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어요. 아, 거봐요, 아버지. 된장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 그런 줄 알았나? 몰랐지. 벌에 쏘인 경우 벌침에 대해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없다면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어, 잠깐만. 그러면 벌침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숨을 쉬지 못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야, 완전 무섭구나. 야, 이거 큰일 날 뻔했잖아. 우리 하연이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벌에 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벌침을 빨리 빼내는 거예요. 벌은 자기를 공격하는 적을 향해 침을 쏘아서 방어하는데 이 침에 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침을 빼주면 상처가 금세 아물죠. 아, 그래서 제가 침을 빼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아, 핀셋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핀셋도 좋지 않아요. 네? 아니, 왜요? 핀셋으로 집을 경우 독을 짜낼 수 있거든요. 아니, 참. 아니, 손으로 하면 들어가서 안 되고 핀셋으로 하면 독을 짜서 안 되고 뭐 어쩌라는 겨? 자, 그럴 땐 요런 카드 하나씩은 다 있죠?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같은. 에? 아니, 뭐 그걸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아버님, 이리 한번 와보실래요? 예. 네, 먼저 침이 들어온 방향과 맞은편에서 카드를 뉜 다음에 쭉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이 딸려오면서 쏙 빠지게 돼요. 이야, 아우, 진짜 쉬운 방법이 있었구만. 네, 그런 다음 얼음 주머니나 차갑게 적신 천을 상처 부위에 갖다 대면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계속 가려우면 가렵지 않은 용고를 발라주면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긁지 마세요. 아, 근데 저도 막 가려워서 긁게 되던데요. 아, 긁게 되면요, 벌침에 독이 퍼질 수도 있고 상처가 덧나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봐, 내가 긁지 말랬지?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산이나 들에 갔을 때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화려한 색의 옷은 벌이 꽃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입지 않고, 또 벌은 달콤한 냄새를 멀리서도 잘 맡기 때문에 마시고 나서는 뚜껑을 닫는 것이 좋답니다. 이렇게 벌에 쏘이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도 벌에 쏘이게 되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침을 뽑고 긁지 않고, 그리고 된장을 비롯한 민간요법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잘 알겠죠? 아참, 그리고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랑 아빠 때문에 저는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제가 누굽니까? 바로 시간을 되돌리는 삐뽀 박사. 자, 이제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시간 되돌리기 삐뽀 삐뽀.
돌아왔다, 돌아왔어. 자. 아, 요거는 이 고수 찍어 먹을 때 쓰면 되고. 우선 카드를 준비한 다음 물티슈로 깨끗이 닦고 이렇게 뉘어서 슥 밀어주면 끝! 아, 잘했다, 잘했어. 야. 가서 연고 발라줘야겠다. 아, 예. 어, 하연아, 가자. 자, 하연아, 가자. 아, 아버지, 같이 가요. 얼른 와.